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며칠 죽으심 당하는 거 며칠 전에 한 기도입니다.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죠? 곧 죽을 거를 알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제 며칠 후에 여러분이 당하실 그 일을 알았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할까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었고 우리도 아버지와 관계성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다 읽었지만 어떤 기도입니까?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이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여기 오세요 하지만 우리가 한 장면에는 그것도 괜찮지만 한 장면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세요. 왕에 앉은 자리에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을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4장을 봐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곳에 멋지고 위엄 있는 높고 완벽한 강력한 영광적인 정말 저게 스플렌디드 그걸 사전에 찾아봤는데 광휘라고 나오더라고. 화려한 그런 장소. 예? 큰 하고 크고 전능하신 그런 장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내려오세요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정말로 어떠한 멋진 곳인가 하나님이 정말 어떠하신 분인가 어떻게 높으신 분인가 완벽하고 강력한 분인가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여기서 살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죠? 그런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나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8살인가 9살 때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 나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미국 나이는 한 살 적잖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8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제 생활이 어렵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았어요. 내 생일 파티 초청을 받았는데 갔는데,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일 선물을 갖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거든요. 몰랐어요. 그때까지 생일 파티에 가면은 생일 선물 갖고 가는 것도 몰랐어요. 많이 그런데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잘 나가는 애들이었습니다. 친구들 잘 나간 게 아니라 친구들 아빠가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운동도 잘 못하고 괜찮게 했는데 잘하는 거는 제가 산수를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어도 좀 하잖아요. 영수. 그래서 이름이 영수입니다. 영어하고 수학. 그래서 국어만 잘 못했는데 영어하고 수학은 잘했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 친구 하나가 자기 아빠가 병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아빠가 청와대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학교 가자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검은 큰 차가 딱 와서 막 모시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니네 아빠 뭐 하냐? 그래서 청와대에서 일한대요. 근데 걔네 집에 놀러 맨 처음에 놀러 갔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한 방에서 다 살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서 뭐 그게 베드룸도 되고 다이닝룸도 있고 그게 이제 뭐 리빙룸이고 다 패밀리룸이고 갔는데 걔네 집에 가니까 자기 독방이 있더라고요. 독방이 이런 데구나. 근데 딱 걔네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다 과일도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과일도 먹는 거구나. 우리 과일 먹을 때 공부할 때 안 먹고 하냐? 그냥 맨 우리는 저녁에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때 이렇게 먹고 뭐 수박도 잘라 먹고 이렇게 그런 먹는데, 어 공부할 때 엄마가 이렇게 배달도 해주는구나. 낮잠도 자고 막 해서 어이 이런 데구나. 우리는 보통 낮잠 또 안 돼. 리빙룸인데 리빙룸에서 어떻게 낮잠을 자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왔는데 거기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갔다 가는데 어이. 이거는 선물도 안 갖고 오고 못 차린데 보니까 얘네들은 다 잘입고 와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집으로 도망갔어요. 네. 집으로 도망가고 엄마한테 엄마 돈 줘. 가서 선물 사야 돼. 근데 응방구 가서 선물을 사서 선물을 쌌는데 그래도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너무나 멋지고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되게 인티미에 대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는 거기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가 우리 누나가 저를 9살 때 미국에 데리고 오려고 나한테 물어봤대요. 영수야, 너 미국에 올래? 근데 제가 노 했대요. 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누나가 다시 13살 때 저를 물어봤대. 영수야 너 미국 올래? 그때는 제가 예스 했대요. 그래서 누나가 나를 입양해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몇 년 후에 이제 이름을 아메리칸 그 뭐냐 시민권을 따면은 이름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제가 이름이 김영수였거든요. 예. 근데 다시 엄마가 누나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다시 김영수로 바꿀래 이름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바꾼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매형이 너무나 감사해서 안 바꾼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로운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죠? 입양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내 라스네임이 맥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 영어 예배에서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와갖고, Hey, where's the pastor? 그래요. 아, I'm Mr. McCain.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놀래. What happened? 그, McCain처럼 안 생겼잖아요. 아, 농담으로 그래. 이거 다, 이거 저 가발이라고. 안에는 금발인데, 이제 그거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죠? 갈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위엄 있는 높은 완벽한 강력한 영광이라는 그런 화려한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나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내가 잘나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담대함.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날에는 맨날 항상 뒤에 앉았어요. 뒤에 앉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 뒤에서 앉아서 딱 끝나면 그냥 빨리 나가게. 대학교 가서는 맨 뒤에 앉았어요. 빨리 끝나고 나가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난 공주 아니지만 그 여자분들은 그죠? 그런 은근히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게 막 그런 멋지고 화려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도 그래. 어떤 사람은 어쨌든 전도하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보고 딱 그래요. You know, I just wanna punch you. 그래요. 근데 한 면에서는 두려워요. 얘네들이 등치가 그냥 이만하고 그랬더니 한번 맞으면 그냥 이빨 다 나갈 것 같고, 그죠? 병원에 며칠 동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면에서는 그런 그 자신감. 그런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때리면 때리나 봐. 그런 은근한 자신감이 옆에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꿀릴 필요 없습니다. 왜? 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싸울 때 그러면 야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 이길 수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죠? 천국에 계신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영어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뭐 모자랐다고 전혀 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천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며칠 후에 앞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그런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인생을 아주 아버지께 완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본받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도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그런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맡김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Why me? Why me? Why me가 아니라 그죠? 와, 하나님한테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고 나를 인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뭐를 못하겠냐?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건 어려운 것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성은 뭐예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할 때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줍니다. 그죠? 비즈니스 관계니까. 안 그래요? 회사 가서 일하시고 계시죠? 일했는데 일을 잘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려요. 그죠? 네, 해고당합니다. 왜?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가족의 관계에서는 집에서 뭐 말 하나 안 들었다고 잘립니까? 속색이고 마주고 막 해도 그래도 원해요? 그래도 우리 엄마, 그래도 우리 아들, 그래도 우리 딸, 그래도 우리 누나, 우리 형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성 안에서 벌써 나를 영접하고 나를 아들로 칭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퍼포먼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관계는 우리가 퍼포먼스를 해야지 일을 해야지 그렇게 영접을 받는 건데 가족 안에서는 우리가 영접을 받으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정말 우리가 자녀 우리 애들이랑 그런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파트의 관계가 있나 아니면 정말 가족적인 그런 헌신적인 관계가 그런 커밋만에 있는 관계가 있나 그죠?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해야 되는 게 네가 영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영접을 벌써 받으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건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가까운 관계성 안에서 며칠 후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것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뭔가 중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오. 그리고 뭡니까? 이거 발음하기 좀 힘들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 세 가지를 아버지를 나타내세요.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시오. 그 뜻이 정말 아버지가 누군가가 확실하게 알았을 때, 그죠? 아버지가 이분이 누구신가가 확실하게 알았을 때, 자기가 아버지와 그런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아버지인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다른 꿍꿍과 있는 건지, 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은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왜 하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왜 하라 그러는지 항상. 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 왜 전화번호 받지 말라 했지? 나 말고 딴 사람 주려고 그랬나? 나 말고 혼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나?
그죠? 그런 의심을 하는 그런 엉뚱한 관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다 이루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오, 그것을 알고 그거를 제대로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모두 맡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거룩하신 아버지께, 의로우신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큰 비극이 뭡니까? 제일 큰 비극이 뭐예요? 예? 뭡니까,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불순종보다 더 악한 건 뭐냐? 반순종이에요. Partial obedience. 예?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99.9%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사울아, 가서 다 죽이고, 왕도 죽이고, 무슨 동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가서 다 이기고 나서 왕은 데리고 왔어요. 왕은 안 죽였어요. 에이게에게 나는 왕은 안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사울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옛날에는요? 왕 전에 뭐였어요? 농사꾼이었어요. 딱 보니까 이 황소 같은 거 보니까, 어이, 이걸 왜 죽여? 데리고 가자. 가져가자. 예? 가져가서 사요. 많이 죽였으니까, 한 99% 죽였으니까, 몇 개는 가져가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what happened? 근데 뭐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요. 근데 사울이 다시 지적합니다. 너 다 안 했다고. 너 왜 왕은 살려두고, 왜 이런 황소들은 갖고 오고 왜 그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그게 문제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성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완전히 아직도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 그 뜻입니다. 두려워서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디에 궁궐 같은 데 갔는데 와 여기 너무너무 어마하다. 여기 생일잔치 이런 데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 내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못 들어가게 됐어요. 선물도 안 사갖고 하고, 뭐, 옷도 이거는 별로고, 그러니까, 뭐, 근데 자기 보니까, 보니까 우리 아빠야. 예. 네. 그럼 뭐, 다른 거 신경 쓰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냥 확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왜? 우리 아빠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예? 네? 우리 대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빠는 어떠하신 분이에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정말 자비가 풍부하십니다. 자비는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그죠? 없애게 해주시는 게 자비입니다.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지옥을 받을. 뭘 받아요? 죽음을 받아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지옥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우리의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대신 받는 게, 그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냥 용서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받는 것이 자격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미치게 돼 있습니다. 흘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할 줄 압니다.
예?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은혜를 할 줄 몰라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너무나 많이 뜻이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헌신을 사랑, 커밋먼, 가족적인 그런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도 알아야 되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입지 못하면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 다음에 거룩한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예? 거룩, 거룩, 거룩.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랑 다르고 세상에 있는 그 아무도 그저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도 없고 잘못도 없고 그죠? 그런 뭐 이렇게 뭐 숨기는 것도 없고 굉장히 스페셜하고 정말 자기의 목적에 확실하고 의로우시고 정말 사랑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여기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그분만 위에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 거룩 나오잖아요? 그 뭡니까? 그 거룩이 바로 그 거룩이에요.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모두가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된 삶을 살려는 것이 그 거룩입니다, 여러분. Hallowed be thy name. 그게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의 넘버원이 돼, supreme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왜 너무나 거룩스럽고 너무나 넘버원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초점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디 놀러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뭐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일 된 초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여호와처럼 그런 주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그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퓨어하다는 것이에요. 퓨어하는 것. 청결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그죠?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 두 번째는 거룩하신 아버지, 세 번째는 의로우신 아버지인데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진리다는 것입니다. 진리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하시고 그런 기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옳은 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맡겨요? 그냥 막 맡깁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그렇죠.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할 때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무슨 생각입니까?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우리 많이 사랑해. 아들 딸도 사랑하고. 우리 애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뭘 안 주겠어요. 근데 줄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뭘 안 주시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필요하고 나한테 그게 좋고 나한테 그게 도움이 된다면 뭘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인데.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안 준다는 건 뭡니까? 아,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구나.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가 내일 모레 죽습니다. 아, 아버지에게 무슨 뜻이 있으니까 내가 죽는 거구나. 왜? 내가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참새도 그의 뜻 없이는 안 죽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큰 뜻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의 큰 뜻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구나. 완전히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의로우신 아버지기 때문에. 진리이신 아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맞는 아버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모든 것이 올바르다. He's right. Righteous. 그죠? Right 한다는 거 한번 못을 박아놓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편해집니다. 생각이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정답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의 책이 정답이라도 다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영수. 수학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칼큘러스 클래스 있는데 칼큘러스 클래스에서 수학 문제를 딱 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답이, 뒤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아드는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답을 비교해 보면은요, 어쩔 때는 답이 틀린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우리는 또, 좀 또라이라서 뭐합니까? 왜 틀렸나? 그것까지 상상해 봐요. 얘가 어떻게 잘못했길래 틀렸나? 그것까지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를 한번 드릴게요. 한 번은 답이 파이였습니다. 파이. 3.14 그거 있지 않습니까? 파이. 예. 파이였는데, 그것은 이제 답이 파였는데 뒤에 보니까 이 답이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2217이라고 나와 있어요. 왔다. 상상하네요. 그러면 얘가 뭘 잘못했길래 파이가 2217이 됐냐.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여러분? 파이를 3.14인데 파이는 22분의 7을 뒀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이 2, 짝대기 쓰고 7 썼는데 세카테리아 그거 보고 아 2, 2, 1, 7이구나.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도 이게 틀릴 수가 있고 맞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은 틀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딱 정해놓으면 그 뜻이 넘버원이고 그 뜻이 나에게 최고고 그 방법이 나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그냥 의심도 없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고 할렐루야 아멘 따라가고 기쁘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편해진다는 것이에요.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의심이 있으니까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먹으면 맛이 너무 혼자 먹으려고 막 그러나? 그죠? He's right. 이란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죄도 막집니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저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죄를 가볍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하는 거다. 왜? 죄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리는 거잖아.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러면 그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도 할 수 없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뭔가?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죄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He had to punish sin. 어디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는 것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에요. 그냥 그래 너 죄 없다. 그래,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아무도 안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사울이 아까 사울 얘기했죠. 사울이 갖고 온 그 황소가 나중에 그 사무엘이 왔는데 아, 뭐 염소든지 황소든지 이게 음메 하고 뭐 있더라고. 그러면 사무엘이 그거 듣고 야 이거 무슨 소리냐. 그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안 죽였어? 그게 한국 속담이 뭔지 아닙니까?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르시기 때문에 죄를 저주하고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의 심판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올바른 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 죄를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죠? 불순종하지 않고 반순종하지 않고 99.9% 순종하지 않고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를 그죠? 찍어주시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사 내가 이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뭡니까? 때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와서 지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님을 주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순종치 않기 때문에 순종은 그냥 제껴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될 때를 따라 살기 때문에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런 위험에 그 보좌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자리가 뭔 권능의 자리예요. 위엄과 명예의 자리입니다. 완전한 정의의 자리, 거룩한 자리, 찬양의 자리, 청결한 자리, 영생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나? 아버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우편에 보면은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님 뭐 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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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는 죄만 짓고, 죄는 죄요, 얘는 구제불능이고, 죄는 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뭐예요? 중보해 주세요, 거기서. 왜?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담대히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담대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앞으로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앞으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일, 내일 모레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을 주더라도 그 어려운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죽음은 우리한테 유익하노라. 왜?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죽고 싶지 않으세요? 아 주여 정말 데려가 주십시오. 예? 예? 주여. 하지만 어떤 일을 앞에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맡기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기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이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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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부터 하나님의 제자 그 세상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왜 마음이 떨리고 왜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내 몸 보고 내가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비즈니스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그만큼 퍼포먼스 안 했기 때문에 잘하면 쫓겨나겠네 잘하면 잘리겠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못해도 아빠 I'm sorry 우리 아들이 좀 어쨌든 그래요. 저번에는 탁구 치다가 우리 액자 하나 깨먹었거든요. 막 울고 막 그냥 그래서 우리 what happened? It's okay, Jay. 나 저거 천 개 살 수 있어. You're my son. 안 그래요, 여러분? Go clean up. 그죠? 예? 아무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도 떨리고 삽니까? 떨리고 사세요? 떨리고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젠간 내가 뛰고 잘리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맨 처음에 엔지니어 살 때, 일할 때, 우리 옆에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애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4명이 딸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스가 알고, 뭐 토요일 날도 일하고, 주일 날도 일하고, 막대를 시켜요. 난 그거 보고 얼마나 내가 속이 아팠는지. 한 번 나한테 이러더라고. 나도 토요일 날 일하래요. No, I can't. 잘리면 잘려. 그거는 물론 좀 세상적이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잘리면 안 되는데 잘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묶여있는 겁니다. 염려가 anxious 된다는 것이에요. Am I doing enough? Am I doing enough? 안 하면은 잘릴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것 같고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그게 치훈이하고 우리 에이지하고 다른 겁니다. 치훈이는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어요. 우리 조카이기 때문에. 근데 AJ는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이먼이랑 치훈이랑 방 조그만 거 하나 쉬어야 되는데 AJ는 딱 돋방 쓰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과 아들이 아닌 거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쫓겨날까 걱정하십니까? 예, 이제 안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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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되십니까? 내일 모레가 걱정돼요? 어떤 사람들은 9월 23일이 종말이래요. 걱정되십니까? 예? 예? 이제 뭐 이까람이가 뭐 박살나고 뭐 그죠? 뭐 돈이 막 이상하게 되고 막 그런 걱정이 나온대요.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세요? 예? 아들이니까 염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거고. 네? 여러분 점검해 봐야죠. 내가 진짜로 아들인가? 내가 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훌륭한 보좌에 예수님의 자신감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거룩하신 아버지께 그 의로우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맡기는 삶으로 기도를 하고 그 맡기는 삶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큰 영광, 제일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성탄식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긴 그 맡긴 표적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죠?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여기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떡,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손에 들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날 함께 예수님과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를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 여기 나오셔서 우리가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 네. 포도주스를 같이 하면서 어떤 사람들 물어봐요. 왜 우리는 포도주를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이게 이런 위험성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분들에게 실족해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안 하고 포도주스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 안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신 분 나중에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그래서 정말 혼자서 이제 하시고 자기 의자에 자리에 돌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과 그런 깊은 대화를 한번 하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알려주셔서 그런 아버지와 그런 거룩하신 아버지와 그런 의로우신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빠, 아빠라는 분 잊지 않고 그런 거룩함을 담고 그러한 의로우심을 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는데 더욱더 성령님께 순종하고 99% 순종이 아니라 오늘부터 성경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아버지께 완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주님에 대한 헌신의 기도 하시고 떡을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럼 먹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얼마나 현실적인 일인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 이러시어서 마지막 기도와 축도로 오늘 일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진실이신 아버지,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옳으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설계해 놓으신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맡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최고의 영광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자리까지 예수님의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도 그러한 시야 안에 감고 그러한 퍼스펙티브로 갖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를 확실히 알아서 예수님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밀한 관계를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짜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에게 모든 것 맡기고 순간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오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기서 잘 만들어주시옵소서. 네. 승리하십시오. 맨 끝에 띵띵띵 없으니까 좀 그저 얼른 할래. 할렐루야.